야간 운항을 제한하게 되면 무안국제공항은 사실상 식물공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행히 부산항공청이 일주일 만에 두 손을 들고 야간 운항 제한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안공항 야간 제한 조치 검토 소식이 알려진 지 일주일 만에 부산항공청이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부산항공청장은 전남 도청을 방문해 야간 운항 제한은 하지 않고 현행대로 운항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도 같은 입장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민과 정치권의 강한 반발이 백지화를 이끌어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새 정부가 호남 고속철 2단계 노선 경유를 결정하는 등 무안공항 활성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고기 운항에 지장 없이 업무 다 제공하시기로 다 운항하는 데는 지장 없게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관제사 부족 문제가 빌미가 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행자부에 인력 증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13명에서 6명으로 전환했는데 반드시 관제사를 13명으로 증원시켜 줄 것이며 또 저희들이 많이 안 됐을 때는 국토부를 항의 방문하여 꼭 관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야간 운항 제한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이제 호남 고속철 경유와 광주공항 이전 등을 통한 무안공항 활성화 전략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